아홉 구비가 이어진 높은 고개 대관령에 왔습니다. 그 대한민국 동장군이 가장 먼저 들어닥친다는 높은 고원형의 평창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온의 찬바람은 평창의 고랭지 배추를 알차게 키워냈습니다. 이 배추가 현재 땅땅하게 지금 아주 잘 차 있습니다. 겨울을 부르는 이 맛. 아이스크림, 배추 아이스크림. 고온에 흐르는 맑고 찬물도 이 가을 펄펄 뛰는 생명력을 허락하죠. 이 가슴에 불그스름한 무늬가 있어서 무지개 생활을 합니다. 먼 땅 사이에도 보물을 숨겨둔 곳. 맞다. 신머니가 캐면은 산삼이고 우리가 캐면 산양삼이고. 예술이다 예술. 지금 강하다 진짜. 가을의 끝자락 일찌감치. 겨울을 품은 평창에서 겨울의 뱃속까지 덮여줄 든든한 월동밥상을 만납니다. 가을이라 가을사람 솔솔 불어올 때 푸른 이 붉은 치마 눈부신 따춘 햇살에 비춘 그대의 미소가 계절은 색으로 오는 손님 오색 창연한 때깔로 평창에 가을이 왔습니다.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 하지만 해발 700m 고원은 벌써부터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높은 고개 마루마루 짙푸른 초록을 품어내는 이곳에선 여름 내 농부들의 땀으로 키운 탐스런 녀석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추바다구만 배추바다. 배추 초록바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고랭지 배추 오래간만이요. 평창의 귀하신 몸 고랭지 배추. 11월 초 더 추워지기 전에 수확을 서둘러야 합니다. 배추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배추가 이게 절임 공장으로 지금 들어가갖고 배추를 절여서 이제 소비자한테도 직접 가는 배추도 있고 이제 양념을 해서 김치가 돼갖고 소비자한테 배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절여가지고 절임 배추 파는 게 바로 네. 또 그런 건가요? 소금을 절여가지고? 네, 예. 그러면 김치로 이제 나가는 것도 있고 이제 양념해갖고 이제 일반 김치로 나가는 것도 있고. 나가는 네. 것도 있고. 먼 옛날 화전민들이 일군 산밭은 60년대 이후부터 고랭지 농업의 산실이 되었고 배추가 그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 아주 칼자는 노하우가 대단하시네. 아 배추 좋다. 그 배추가 좋은 거예요? 속이 꽉 찬 거.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좀 골라보시죠 뭐. 이게 가운데 게 질 꽉 찬 것 같네. 배추를 이런 식으로 만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만지는데 요거는 이제 잘못된 방법이고 옆에서 이렇게. 아. 옆에서 이렇게 푸쉬를 해보니까 이렇게. 아.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고른 이 배추가 제일 낫습니다. 고랭지 배추는 크기가 아담한 대신 속은 옹골집니다. 제발 꽉 차라. 아, 꽉 찼습니다. 아유, 그 막 그 문제지 마시고 그거 아깝잖아. 아, 그래도 이제 가면 맛을 좀 보시고. 아유.
맛있어. 시원하고 연한 유리를 씹는 기분이야. 지금 아침에 영하 한 4도까지 내려갔댔거든. 오늘? 예. 근데 이게 배추가 얼었다면 그 다음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김밥은? 아닙니다. 영하로 이제 한 10도씩 장기간 한 5일이나 10일씩 계속 내려가면 이제 망가지는데. 네. 녹았다 얼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면은 네. 맛이 더 들고 네. 싱싱한 배추가 된다는 얘기. 당도 올라가고 아삭아삭 높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배추가 영양분을 더 단단히 잡아둔다는데요. 그 때문에 맛은 달고 아삭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생존을 위한 치열한 자연활동이 인간에겐 귀한 선물이 되곤 합니다. 들국화인데 색이 아주 참 아름답네요. 배추가 여물면 김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세 번 한 적이신 게 그림이네. 볕 좋은 가을날 장재현 씨 집에선 김장 준비가 한창인데요. 여기다가 이런 걸 쓸자. 썰어가지고. 씻었나? 어? 씻었다니까요. 썰었어. 시집 와서 4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장리 동갑내기 삼총사가 힘을 합칩니다. 우리는 우리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걸 다 아는 그런 친구들이죠. 우리 동갑이에요 다. 네, 손발이 척척이면 김장도 뚝딱이죠. 무, 마늘, 파, 생강, 고추 거기에다 특별히 넣는 게 황태. 황태. 네. 어느 집이나 김장 비법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집 김치 맛의 숨은 공신은 바로 평창 찬바람표 황태포. 밤하고 낮의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고냉지에서 나는 황태는 노랗게 뜨고 노랗게 잘 아주 숙성이 돼가지고 어느 지역부터도 맛있다고 자부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는 김치를 하면 김치가 맛이 굉장히 깊고 맛있어요. 네. 황태포를 김치 속 양념에 곱게 갈아넣고 황태 국물로 양념을 버무리면 고소함과 감칠맛이 살아난다는데요. 재현 씨네엔 이것 말고도 비법이 또 있답니다. 그건 바로 15년 전에 20박스를 사서 직접 담근 꽁치젓. 네, 아유, 곰삭을 대로 사갔네요. 시집을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이 꽁치젓을 가지고 담으면 좋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때는 제가 이제 젊으니까 그때는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꽁치젓이 귀한 걸 알고 그냥 15년 전에 이거 담근 거를 지금 먹는데 김치뿐 아니라 모든 양념을 다 해도 이거는 비린내가 안 나요. 생선이 귀하던 산간 지역에서 그나마 구할 수 있었던 건 동해바다의 꽁치. 꽁치젓에 두 배가량의 물을 붓고 생선살이 다 무르도록 3시간 넘게 푹 삶습니다. 그런 다음 거룩해진 꽁치젓을 한지에 내립니다. 이것이 재현 씨가 노상 달고 사는 전천후 어간장, 꽁치 액젓입니다. 끓여서 내린 완성된 꽁치젓인데 이렇게 매갛고 이게 비린내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어야만이 김치가 우리 김치는 맛이 확 살아나요. 적당하게 다 가져왔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돼. 이 정도는 들어가야 돼. 모든 게 귀했던 시절. 삭히고 거르는 지혜가 맛을 내는
도깨비방망이였네요. 다른 지역에는 60일 배추예요. 근데 여기 평창 고냉지 배추는 90일 배추래서 무르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김장을 하면은 1년, 2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물러요. 거의 1년의 절반이 겨울인 평창. 이곳에선 가을이 다 익기도 전에 서둘러 월동 준비를 합니다. 여기 김장이 좀 빠른가, 평창이? 예, 왜 여기 빠르냐면요. 다른 지역보다 한 달이 추위가 빨리 와요. 그래서 여기는 김장이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다 끝나요. 그게 미리 오시고. 예, 예, 예. 우선 먹고 싶어 죽겠네, 아주. 저 이거는 옆에 앉아 배추 속 하나 맛봐야 그게 진짜 김장이죠. 뜯어 드릴게요. 그리고 꽁치젓갈. 황태 꽁치젓갈. 네. 무스른 거. 예. 그런 거. 그다음에 고춧가루. 예. 뭐 이런 정도. 예.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꽁치야, 꽁치야, 어디 있냐? 황태야, 황태야, 어디 있냐? 네 입 속에 있지. 중독성 있죠? 중독성 있어. 배추는 따뜻한 지역보다도 추운 데서 크는 배추는 스스로 살을 나고 당분을 많이 저장을 해요. 그래서 배추가 맛있어요. 달고. 김장이 이거 빠지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갓 담은 김치와 곁들여 먹을 돼지고기 수육. 그런데 색이 꽤 진합니다. 강원도식 막장은 간장을 안 빼는 게 강원도식 막장이에요. 간장을 안 빼요. 간장을 안 빼고 된장은 간장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치대 가지고 하는 거지만 막장은 그걸 안 빼고 간장을 안 빼고 그냥 메주가루로 그냥 바로 만드는 게 막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간장이 조금 까맣긴 한데 맛은 좋아요. 재현 씨는 삼겹살로 수육을 했는데요. 야들야들한 기름이 넉넉해야 알싸한 김치 속과 잘 어울리는 법이죠. 드세요. 아유, 또 우리는 영광스러워서 박수. 역시 고기가 들어가서 이 채소와 화합되는 게 끝내주는구만. 김치와. 얘를 좀 부셔 거기다가 놓고. 자, 이리 줘. 손으로다가 부셔. 찹쌀풀을 대신할 강원도 감자를 사정없이 으깨면 또 다른 김치 담그기가 시작되는데요. 이건 무슨 국물인가요? 옥수수를 삶은 물에다가 옥수수가 당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이 있으니까 예전에 설탕이 귀할 때라서 이런 거를 넣고 김치를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백김치는 거의 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께서 해드시던 그대로다가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옥수수 삶은 물에 생강즙, 양파즙, 무즙을 넣고 백김치 담글 양념 국물을 만드는데요. 여기도 꽁치 액젓이 빠지지 않습니다. 백김치가 물김치하고 다르죠. 물김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넣죠. 물김치는. 근데 이 백김치는 먹기 좋은 그 자작자작한 정도로다가 물김치를, 백김치를 하죠. 3일 정도 숙성시키면 고춧가루가 귀하던 강원도의 별미. 됐어요. 달고 시원한 백김치가 완성됩니다. 한마을 김장은 시나브로 동네 잔치로 이어지곤 했죠. 옛날에는 이제 누가 귀한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요. 아이고, 귀한 손님이 반갑잖아요. 그러는 건 뭐 이런데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 몇 개 그냥 쏙쏙쏙쏙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꼭 짜서 저런 데다가 쪄가지고 그래서 무채드리면 못 안 잡서 오던 이들은 아 맛있다고 다음에 오면 또 해달라 그래. 귀한 손님 대접하는 음식은 손이 많이 가기 마련이죠. 빚으면 돼요.
간 감자를 꼭 짠 다음 소금과 녹말가루를 넓고 둥글 넓적하게 빚습니다. 이렇게 감자 반대기 재료가 완성됐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10분? 예, 10분이면 충분해요. 다 익고 나면 감자떡처럼 찰져지는데요. 들기름을 발라 서로 붙지 않게 합니다. 누워라, 누워서야. 그리가 뜨거울 때.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옛 추억까지 피어납니다. 쫄깃쫄깃하죠. 쫄깃쫄깃하죠. 인절미 같지, 인절미. 아, 진짜 옛날에는 그럭저럭 해먹었는데 이제 살기가 좀 편해지니까 여기 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끼어가 나서 안 해서 그래. 그런데 우리들도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파송송 썰어놓은 양념장에 버무리면 반찬도 되고 간식도 되는 감자 반대기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배추나물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감자 반대기 먹으면서 얘를 하나씩 집어서 같이 싸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식감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훨씬 감자 이 반대기만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그래도 이렇게 남 볼 때 그래도 뭐 차린 것 같고 보기도 좋잖아요. 강원도 토속향 짙은 감자 반대기. 언 가슴까지 녹여줄 황태 배추찜. 그리고 배추 쏙 찍어 먹으면 일품인 바작장까지 보태지면 평창 고랭지 배추로 차린 한상이 완성됩니다. 맛있지?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한입 가득 베어문 평창의 맛으로 올 한 해 농사 일의 고단함까지 말끔히 씻어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해발 700m의 높은 땅. 바람, 공기 다 맑은데 어찌 물이 막지 않을까요? 차고 맑은 물은 일급수에만 사는 귀한 물고기들을 끌어모았는데요.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르는 송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지개 송어입니다. 아이고, 또 힘이 대단하네요. 자,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힘이 써야 됩니다. 찬물에는 서식하는 어종들이 적으니까 힘이 강해야 먹이를 섭취할 수 있어요. 연어나 송어나 이거는 계곡을 타고 가는 고기입니다. 평창은 차가운 용천수가 풍부해 1965년부터 최적의 송어 양식지로 개발되었는데요. 25세 배기 하나로 송어 양식에 뛰어든 한준식 씨의 50년 송어 인생. 대관령 99 구비가 탔습니다.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사료 관계 때문에 더구나 그렇고 또 생산을 해도 또 판매가 또 안 되고. 평창의 새로운 먹거리는 이렇듯 자연이 준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개척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동생과 양식장 살림을 꾸려가고 있답니다. 저 크고 작고 고르고 황금송어하고 일반송어하고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1년 넘게 키워 800g 정도가 되면 시장에 내놓는데요. 출하 3일 전부터 굶겨야 비린내가 없는 송어가 된다는군요. 양식장 옆 마을에서도 월동 준비가 한 차인데요. 아우,
왜요? 이장님 앞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아, 골치 다 좋아요. 네, 어서오세요. 저 점심에는 소원으로 대답하려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만나게 해드릴게요. 양식장 옆에 사는 덕을 톡톡이 보내요. 송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단연 회죠. 날이 차질수록 송어 살은 단단하고 쫄깃해집니다. 그래, 먹어봐라. 어, 그래. 너무 맛있다. 알바다. 빨리 오시래, 얼른. 맛있지? 없어요, 얼른. 통과로 하면은 비빔을 해야 되는 거야. 손으로 먹자. 쫄깃쫄깃한 게 아주 희한하네. 난 더 먹을 거야. 나도 하나 더 먹어. 천수래요. 땅에서 이게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데 겨울에도 하나도 안 얼어. 여름에는 장정들이 물에 들어가서 5분을 못 써 있어. 물이 차서. 2분. 5분이 아니야, 2분. 발이 시려워서. 그렇게 힘들다고. 찬물을 닮은 담백한 맛이 송어회의 특징입니다. 네, 황태처럼 송어도 말리나 보죠. 벌써 3일째 가을 볕에 송어가 구덕구덕해졌습니다. 말린 송어는 바람과 볕 덕분에 살이 탄탄하고 감칠맛이 더해진답니다. 저희 마을엔 이렇게 말려가지고 구이를 하면은 진짜 비싼 우럭 있죠.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맛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희들만의 노하우예요, 이게. 생선이 귀한 산간 마을이니 이었지 귀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양식을 하니 이렇게 넉넉히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구면 어른들 잡수느라고 애들 먹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럼, 먹지 못해서 그 송어 숯불 구이는 간단합니다. 석쇠 위에 말린 송어를 올리고 고추장 양념을 겹겹이 바릅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소리까지 식욕을 자극하죠. 양념이 자작자작 생선에 스며들면 완성입니다. 예, 쪄서 먹고 완전 다섯 개 먹어 한 그릇. 네, 거뭇거뭇한 걸 보니 메밀 반죽인가 보네요. 잘 됐죠? 메밀의 산지인 평창은 메밀가루를 익반죽해 만두피를 만듭니다. 어머니 한두 번 해보시면 솜씨가 아닌데요, 어머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자주 해먹겠어요. 그렇죠? 모이면 이래고 놀아요. 하다가 뭐 노래도 하다가 그냥 웃기고 얘기. 좀 더 최근에. 좀 더 최근. 자다가 허리가 아프면 흔들잖아, 이 나서요. 지금 허리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안 흔들리는 소리인데. 아니, 흔들어. 지금 안 아파요. 10분 정도 찌면 색이 더 진해지는데요. 하나씩 해놓고 하자. 더 쫄깃해진 송어 살은 결대로 잘게 찢어 만두 속에 넣습니다. 그거 같다, 저게 육포 같다, 육포 같아. 육포 같아, 쫀득쫀득하게. 동의보감에도 송어는 맛이 달고 오장육부를 이롭게 하는 생선으로 꼽았다죠. 같이 만들어주세요.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게 생겼습니다. 이 살만 하면 더 꺼매져요. 그렇지. 그럼. 저때 삶아서 꺼지니까. 지금은 하얘니까. 다 이렇게 강원도니까 다 이렇게 그렇게 빗잖아. 이렇게 삼각형. 요 아들 동그랑땡 하고 앉아 이래가지고 삼각형으로. 그냥 이렇게 꼭 눌러서. 열에 놓고. 이쁘죠? 네, 이제 살만 얘기만 하면 만두가 완성되는데요. 아니, 여기는 찌는 게 아니고 삶는 거예요?
예, 쪄먹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근데 삶는 게 피가 더 부드러워요, 찌는 것보다. 어. 네. 밀가루보다 끈기가 적은 메밀은 삶아 먹어야 더 야들야들하다는데요. 드다 보면은 화가 나서 안 끓어. 보지 말아야지. 빨리 끓지. 안 봐야 지금 이렇게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끓으려면 끓어. 끓는다 이제. 거봐 안 보니까 순간에 확 끓잖아. 이게 저게 메밀이거든요. 메밀은 기름하고 아주 제일 배합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고소한 맛이 나면서 더 부드럽고 맛있죠. 이제 막 고루고루 묻죠, 기름이. 아우, 깨졌다. 들기름을 감싸 안은 송어 만두가 알차게 익었습니다. 강원도 식재료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게 구수한 맛의 시래기죠. 그만하면 되지 않겠어? 우선 가진 양념으로 나물을 무치는데요. 이건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이 들어가면 고소하면서 비린내도 잡아주고. 말린 채소와 말린 생선이 만났으니 초강력 항산화, 건강식으로 안성맞춤. 칼칼한 양념으로 맛을 버무립니다. 넣었어요. 육질이 단단하게. 젖은 송어는 육질이 다 부실어지니까. 가을 볕에 말린 송어가 여러모로 쓰이네요. 아유, 맛있게 됐네. 매콤달콤한 양념이 밴 시래기와 쫀득한 송어, 천상의 궁합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궁한 평창은 없습니다. 가을 반 겨울 반 식재료를 보태니 평창의 밥상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창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죠. 점프장. 지난 평창 올림픽 때는 그야말로 여기가 모두 설국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평창의 맛이 있다지요. 세계인도 반한 그 맛은 바로 대관령 한우. 1970년대 낙농업으로 시작해 축산으로 발전시키며 추운 기후와 너른 고온이 명품의 맛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의 길목 평창 여행길에서 한우의 맛을 개발하는 젊은 셰프들을 만났습니다. 고기가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인가 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굽는 게 등심이고요. 등심고기예요 이게? 네, 이건 등심입니다. 야, 고기 하나도 허투루 굽는 법이 없는 한식 셰프 종관 씨. 아니야, 이거 좀 달라. 가만히 또? 어, 고기는 자꾸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이 맛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술이다, 예술. 추운 날씨를 이기느라 소들도 살 사이사이 지방을 잘도 숨겨두는데요. 이 마블링이 풍미를 더합니다.
예, 빨리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아, 그래? 그럼 한 점 먹어봐야죠. 네, 우선에 드시기 전에 이 치맛살 샐러드로 입맛 돋구시고 구이 먼저 드세요. 잠깐만, 입맛은 돋까요? 귀향한 남소 씨는 일식 요리사. 대관령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 중인데요. 그 불로 조리하는 게 아니라서 손쉽게 만들어서 가볍게 에피타이저식으로 먹을 수 있어서. 보통 캠핑 오면은 김치찌개 끓이든가 고기 굽고 뭐 라면 끓이고 이게 다잖아요. 지금 2018년도에 2018년도. 육질이 부드러운 치맛살은 생고기로 먹기 좋은데요. 남수 씨는 채썬 양파와 파프리카에 깻잎 소스를 곁들여 향긋한 치맛살 샐러드를 만들었답니다. 이게 지금 생고기 아닙니까? 예, 예, 예. 이게 치맛살 부위인데. 아, 치맛살. 예. 네, 알고 왔습니다. 이게 고기 맛 보면 소스만이 맛이 먼저 입에 드는데요. 예, 예. 나중에 계속 씹다 보면 고기 고소한 맛이 끝까지 올라와요. 이건 저는 못 먹어보던 방식인데 이렇게. 예. 대관령 한우는 대관령이 걸쳐진 평창 영월 정선에서 키운 것들인데요. 그 맛은 청정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육즙이 강하게 핍니다. 예술이다, 예술. 저도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았습니다. 입안에 그 고기향과 즙의 향기가 이렇게 확 도달하고 이를 이렇게, 이렇게 씹는 그 느낌이 칠폭하니 참 좋네요. 한우 자체가 좀 더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축이거든요. 네. 근데 이 대관령 지역은 해발 650, 700m, 뭐 높은 지역은 800m 이상이거든요. 낮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먹은 그 사료나 이런 에너지들이 겨울이 길기 때문에 그 추위를 견디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 자체에 좀 골고루 마블링이 들어가면서도 또 곱게 퍼지면서 굵게 이렇게 지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사육 환경에서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원래도 맛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네, 냄새를 맡고 손님도 왔나요? 네. 전공도 인정한 맛이군요. 남수 씨가 또 다른 한우 요리를 선보이겠다는데요. 마늘과 태국 고추를 넣은 올리브 오일에 한우를 넣습니다. 예, 등심 부위입니다. 이게 감바스 요리 응용해갖고. 감바스? 예예. 감바스가 뭐죠? 이게 원래는 새우 갖다가 올리브 오일에 익혀갖고 마늘을 듬뿍 넣어서 풍미를 더해서 바게트 반 같은 데 올려갖고 찍어 먹는 요리거든요. 남수 씨는 새우 대신 한우를 투하했는데요. 네, 캠핑장과도 꽤 잘 어울립니다. 고기 구워 드시다가 남은 고기도 넣어서 같이 먹어도 되거든요. 좀 질리다 싶을 때 바게트 빵하고 같이 먹으면 그게 또 별미예요. 네,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남수 씨 표 한우 감바스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빵 위에 올려 먹으면 느끼함을 덜어준다는데요. 햄버거 맛이 비교될 게 아니구만. 햄버거는 뻔한 맛인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수가 없네요. 네, 셰프들이라 요리하는 부위가 남다른데요. 정관 씨는 소 힘줄로 찜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선배들이 새로운 식재료를 개발했듯 젊은 셰프들은 오늘 야외 한우 연구소를 차린 셈인데요. 이들의 노력 덕에 한국인의 밥상도 더 풍성해지겠죠. 대관령은 도전자의 딸인가 봅니다. 두 남자가 해발 1000m 산등성을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왔어요. 여기.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산삼밭이 여기요. 산삼이요? 야. 여기 이제 한 20년. 특별할 것이 없는 이곳이 이원경 씨의 산밭이라는데요. 잠시 뭔가를 살피더니 풀숲을 뒤지는 원경 씨. 오, 신봤다네, 신봤다. 여기 살아있네, 삼척이. 오, 잘해. 여기 삼척이. 부성기 사이에서 산삼을 발견하더니 그의 손길이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아들 동규 씨 눈빛에도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다 됐다. 이거는 이제 내가 22년 전인가 3년 전에 내가 씨를 뿌려놔서 이게 이제 내가 심은 장례지. 10마리가 만나면 산삼이죠. 20년 된 산삼. 산삼 씨를 뿌려 20년 동안 땅이 키운 진귀한 한 뿌리. 기다림의 결실입니다. 저도 아버지 때문에 이제 산삼도 많이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같이 아버님하고 농사져 보니까 5-6년 키우기도 힘든데 20년 이상 자란다는 게 참 뭐 힘들고 그만큼 뭐 여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땀방울이 많이 맺혀 있는 결과물이죠. 예. 산양삼은 산 속에 산삼 씨를 뿌려 자연 상태에서 자라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농사꾼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양분을 쟁여둔 땅입니다. 농사 실패 후 시작한 10만이 생활까지 합하면 50년 넘는 산인생. 덩달아 고생한 게 음식 잘하는 아내였다죠. 처음에는 산이 무섭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 고생 많이 했죠, 사실. 그때 이제 할머니들은 이제 아줌마들이 도시락 싸고 와도 되는데 또 뜨신 밥 해주겠다고 그 산비 아래 가스통을 짊어지고 가고 물통 지고 올라가고 솥단지 지고 올라가서 뜨신 밥에 이제 또 참도 이제 국수 삶아서 뜨시게 이제 해드리고 하니까 참 저 동네 아줌마들이 좋아했죠, 아주. 이제는 가스통 들고 다닐 일은 없어도 가족들 챙겨 먹이느라 여전히 일부자인 아내 이영우 씨. 계절이 바뀌는 이맘때면 꼭 닭백숙을 끓인다는데요. 산양삼 농사 덕에 이제는 발효 산양삼을 넉넉히 넣는 호사도 누린답니다. 그전에는 한 2시간 이렇게밖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또 일꾼들 밥 준비해야 되고 지금은 또 그나마도 여유가 조금 있다 해도 또 이제 식구도 많고 하는 게 사업이 또 점점 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이게 딱 그러더니 이러다 이제 조금 피곤이 가시면 좀 덜하고 피곤하면 그렇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는 뭐 세월이 많이 지나도 저도 많이 세월만큼 망가졌네요.
녹록지 않았던 산농부 아내 노릇.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끼니 새참 챙기느라 못하는 요리가 없다는데요. 이제 삼양산 가루야. 이렇게 이제 가루를 넣고. 가을에 추수한 수수로 수수 부꾸미를 만들 요리입니다. 어느 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36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희가 이제 여기 궁평에 처음 온 게 그게 저 나이 때 엄마가 여기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엄마니까 그냥 엄마가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도 고생이 고생인 줄 몰랐다는 영훈 씨. 제철 재료 끌어모아 가난해도 야무지게 만들어 먹이는 재미가 있어 엄마의 인생 수수떡처럼 찰지고 팥소처럼 달달했답니다. 엄마 좀 봐봐요. 진짜 맛있다. 어머,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다 얘. 안에 팥도 엄마 만든 거야? 그럼. 진짜 맛있다. 추억이 있어 더 맛있는 엄마표 수수 부꾸미입니다. 상품이 안 되는 산양삼은 달래랑 매콤새콤하게 무치면 이 가을에도 근사한 향기 반찬이 되는데요. 좀 딱 해봐. 엄마 가을삼이 무치기가 더 좋은 거야? 그렇지. 단맛이 달래도 가을에는 또 단맛이 나고 그래서 서로 궁합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렇게 무치니까 서로 이제 궁합이 맞아서 이제 가을에 먹으면 달콤하고 상큼하고. 와, 맛있다. 겨울을 걷더니 이기라고 땅에 힘을 빌어 만든 한 접시. 엄마의 바람이 소복히 담겼습니다. 우와. 닭 백숙이 푹 익으면 피를 맑게 하는 부추를 넣어 원기를 보태는 보양식을 완성합니다. 이제 구수해요 이게. 진수성찬 맞네요. 산양삼으로 만든 진수성찬. 1년 내내 산밭을 누빈 노고를 치하하는 보답 같은 밥상입니다. 맛있다? 얼만큼 맛있는데? 천만큼. 올 한 해도 수고했다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건넵니다. 저는 이렇게 단풍놀이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봄하고 가을은 더 짧고 아쉽고 그래서 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가을 볕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좀 붙들어 보나 그런 아쉬움 속에 있습니다. 아이고. 세월을 무슨 수로 붙들겠습니까? 99 대관령 구비구비엔 또 천금 같은 무게로 겨울이 쌓이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땅 일구어 얻은 재료가 있고 또 그걸 살뜰히 챙겨 만든 월동 밥상이 있으니까요. 평창은 지금 겨울을 맞으러 갑니다. 나는 어떤 향기로 기억될 수 있을까? 줄기를 씹을수록 그 향이 나면서 쫄깃쫄깃해.